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시앤 로드기행 걷다 보면의 낭만가객 이경입니다. 제 뒤에서 전해오는 파도 소리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주전 몽돌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몽돌을 감싸는 파도 소리 덕분에 제 마음도 몽글몽글 더 설레고 두근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문구를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바다 앞에 섰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다는 우리의 삶에, 감정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말인데요. 이경에 걷다 보면 오늘 이 주전 바다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여러분을 떠올리겠습니다. 자, 이 바다와 함께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울산 동구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라고 볼 수 있는 주전동. 주전은 땅의 색깔이 붉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마을 일부의 땅 색깔은 여전히 붉은색을 띠고 있을 정도로 지명의 유래와 일치합니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마을과 산 아래 언덕에 형성된 마을로 구분된 주전. 바다와 산을 가까이 한 동네는 자연스럽게 농업과 수산업이 주민들의 생계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어촌 마을을 지키는 이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전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어떤 희망찬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몇 명입니까? 부자지간이신가? 뭐 출항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두 분이 모습이 좋아 보여서요. 또 어떤 사이세요? 부자지간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 어촌계장이고. 어촌계장님이시고? 예, 예. 이 친구는 이번에 기어귀천한 친구입니다. 와, 그러면 새로운 어부, 젊은 어부. 예, 예. 야, 뭐 얘기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예. 출항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새로 이제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 이걸 귀촌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기어귀촌이라고 하는데 기어귀촌.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다행히 우리 동네에 이렇게 40대 초반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저로서는 뭐 고맙고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이 배의 선주님이시네요? 우리? 예, 그렇습니다. 와, 그래도 배가 역시 젊은 사람답게 아, 빨간색 좋으시나 봐요. 네, 빨간 좋아합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81년생입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44. 만으로. 근데 진짜 동안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택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이거 또 어업을 택하시게 된 거예요? 평소에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리고 낚시도 좋아했고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귀화학교도 다니고 할 때 여기 주전항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좋은 어촌마을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리고 생활시설도 15분으로 차로 15분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귀화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귀화 시작 작년에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올해 이제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제 추러 계속 하시고 네네 물고기도 많이 잡으시고 아직까지는 초보라서 많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귀화를 하기 전에 준비했던 게 2차 산업으로 이제 생선을 손질이나 수산물 손질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1차 산업이랑 2차 산업이랑 그리고 3차 산업이랑 뭐 관광 이런 게 결합이 되면 6차 산업이 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목표로 삼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은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참 든든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 전국적인 어촌 상황을 보면 1차 산업으로서의 어업은 네. 특히 연안 어업은 그렇게 크게 뭐 소득이 높아지리라 자꾸 낮아져요. 네. 그런데 가공이나 또 3차 산업, 그 서비스 산업까지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서 대단히 블루오션이거든요, 사실은. 블루오션. 예. 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친구도 왔지만 앞으로 전국에 이런 젊은 친구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업종이고 또 그런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계장님은 바다에서 평생 사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계장님께 예. 바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 바다는 정말로 제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다 어촌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릴 때도 저희들이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잘 살지는 못해도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점차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레저라든지 바다에 대한 자꾸 관심이 높아지니까 아 이게 앞으로 좀 정책만 조금 잘하고 조금만 잘하면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와서 삶을 영위하고 하겠다. 삶을 영위하고. 특히 울산은 교육, 의료, 뭐 문화 비교적 괜찮은 데입니다. 다른 도시, 다른 어촌에 비하면. 그래서 상당히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었으면 그렇죠.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대한 평생의 그 노하우를 또 젊은 친구들에게 잘 전수해 주시고. 당연하지요. 우리 그 선장님, 젊은 선장님은 네. 바다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다는 저에게 제2의 삶의 그 저 존재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성공하겠다는 의지. 네. 오늘 이제 출항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부터. 지금 그 국가적으로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촌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고 불합리한 규제나 법률만 정비해 주시면 이런 지원 없이도 네. 어민 스스로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젊은 어부는 저는 이 울산 노잼 도시라고 하잖아요. 노잼 근데, 도시. 근데 그래도 여기 주전이 아름다운 곳이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앞으로도 뭐 젊은 인력들이 들어와서 네. 활성화돼서 돌아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네. 그 제가 하는 육자 산업에 대한 그 추진하는 것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농촌과 어촌이 고령화된다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젊은 어부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든든해지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고기 어떤 거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대로 잡히죠. 만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젊은 어부 파이팅! 파이팅!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의 축복이자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바다를 통해 배워가는 주전 어촌마을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그대여 길을 떠나요. 바다에 대한 동경심으로 바다와 함께하는 나날을 택한 젊은 선장님. 동해의 꿈을 품은 그 항해길이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풍족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는 건 무엇도 없어. 주전 바다를 오래오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주전 해안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걷기 편하도록 산책길이 잘 마련돼 있어서 바다와 파도랑 친구를 맺으면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그 누가 여유로움만 있다고 했던가요? 주전 바다에는 짜릿한 즐거움과 가슴 뛰는 도전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의 해양 레저 성지로 주전은 나날이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라 넓고 넓은 주전 바다를 유영해봅니다. 아름다운 주전 바다를 어서 소개해주세요. 주전 바다에 물개가 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계시네요. 이 주전 바다가 또 해양 레저의 성지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물이 너무 좋으니까 저렇게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물 좋아요? 네. 부럽습니다. 이제 나오실 거죠? 네. 좀 이따 뵐게요. 네, 좀 이따. 네, 어서 나오세요. 네. 주전이 어촌체험마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 정말 실감이 나네요. 네, 주전의 물개들을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킨스쿠버 어떤 분들이세요? 저희는요, 우리 주전 체험마을 스킨스쿠버 동호회입니다. 체험마을 스킨스쿠버 동호회. 아, 우리 회장님이시죠? 네네. 회장님 아까 나오신 분 보니까 쓰레기도 좋으시더라고요. 아, 예, 저 가끔가다 이제 나올 때 생활용 쓰레기라든지 그런 환경 전환을 위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전바다가 아주 깨끗하죠? 아, 주전바다 깨끗하죠. 네. 전복하고 미역이 유명 곳이라 깨끗합니다. 그 스킨스쿠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30년 됐습니다. 30년. 네. 옆에 계시는 우리 스쿠버는? 저는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5년? 초보입니다. 스킨스쿠버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 평소에 물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울산 동구가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또 환경도 또 잘 맞고 그래서 또 배우게 됐습니다. 스쿠버 하면 뭐 특별히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스쿠버도 운동이니까요. 그리고 또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 있으면 네. 바닷가에 들어가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력이 얼마 됐어요? 한 25년 됐어요. 어떻게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셨어요? 그냥 취미생활 찾다가 처음에는 취미로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바다가 너무 좋아서 계속 뭐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예. 몸이 근질근질해서? 예. 지금은 예. 좀 적게 가는 편입니다. 25년 됐으면 육지보다는 바다가 더 편할 수도. 예, 훨씬 편하죠. 편합니다. 네.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예.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8년 됐습니다. 스킨스쿠버를 특별히 하신 이유는? 예, 뭐 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 회장님께 여쭤보고 있는데, 네네. 그 이 주전 바다가 네. 스킨스쿠버의 뭐 장점 같은 게 있나요? 아, 울산에 있는 동호회가 한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동호회 회원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 울산에는 다이버 하는 곳이 주전밖에 없습니다. 네. 다 포항이나 감포 이렇게 구룡포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네. 예, 거리가 짧고 또 청정 지역이라 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다이버들에게 제한된 곳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주전 어떤 체험 마을을 통해서 아, 스쿠버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소가 생겨서 저희 동호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안전이 최고 우선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뭐 물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바닷속 풍경은 어떤가요? 주전은 지금 풍경은 네. 이제 미역이 지나고 해초가 이제 그 해안가를 덮고 있는데요. 네. 이거 지나고 나면 이제 자연 개석들이 많아서 그 짬짬의 어떤 포인트들이 새롭게 다채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30년 스쿠버를 하셨으니까 네네. 주전 바다는 뭐 거의 안방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끔 만나는 뭐 물고기들도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여기 뭐 돌돔이나 아니면 그 아니면 지금 뭐 멸치떼 같은 것도 가끔 보이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돌고래는 만난 적 없나요? 없습니다. 돌고래는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네. 그 우리 주전에 이제 체험을 하러 오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반응이나 호응은 또 어때요? 첫째로 도시와 근접하에 있어서 체험하기가 좋고요. 네. 또 그다음에 오전에 또 저희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오후에는 또 뭐 결혼식장도 갈 수 있고 시간, 예, 개인적인 일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접근성이 좋습니다. 올 여름에도 좀 많이들 오셔가지고 네. 주전 바다를 즐기시길 부탁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 스킨 스쿠버에게 바다란 자 어떤 존재인가요? 바다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바다는 고향이다. 바다는 고향이다. 우리 회장님 자 바다는 네. 저에게 삶의 재충전이라. 아, 30년 하시면서도 삶의 재충전. 네네. 그리고 바다는 다이빙의 꽃은 중성부력입니다. 물속에서만은 정말 편안한 마음과 몸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25년의 네. 그 연륜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8년 바다는? 바다는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분 다 너무나 건강해 보이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주전 체험마을 스킨스쿠버 동호회 파이팅! 네, 주전 앞바다를 더 힘차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길을 따라 다시 발길을 내딛어 봅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많았던 주전동.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당 문화로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직접 맨손으로 소라와 멍게 등 싱싱한 수산물을 채취해 볼 수 있는 맨손잡이 체험장은 우리 주전이 어촌 체험마을임을 더욱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주전 바다를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다리도 조금 아플 것 같은데 주전에는 또 이렇게 다리를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네요. 조교 카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냄새도 반갑습니다. 좋고 네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 조교 그냥 할 수 있는 곳. 네, 2층에서 할 수 있습니다. 2층에서. 네네네. 여름에는요, 대추차를 차게 드실 수 있거든요. 대추차. 네, 드리겠습니다. 낙찰. 네, 고맙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Yeah, you can go. 해안길을 걷다 보면 잠시 발을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해수물에 발의 피로를 녹이면서 잠시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만든 대추차로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달래봅니다. 아, 참 잘 쉬었다 갑니다. 주전 바다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여름 휴가를 즐기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꼭 일부러 시간을 내서 멀리 떠나야만 휴가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여름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휴가이고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서서히 해가 저물고 여름 바다의 낭만을 즐기러 발길을 옮긴 곳이 있습니다. 주전바다 옆에 자리한 캠핑장입니다. 여름 휴가의 추억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곳이지요. 바다를 옆에 두고 즐기는 캠핑장에서의 하룻밤, 주전동에서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와, 아주 단란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즐기고 계십니다. 저 실례합니다. 아, 잠깐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보기 좋아서 들어왔어요. 아, 네. 걷다 보니까 캠핑장 안에 들어왔고 주전 바다의 풍경과 함께 이 가족들의 풍경이 너무나 너무나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휴가 오셨어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북구에서 왔어요. 북구? 어, 가까운데? 네. 어, 특별히 이게 가까운 곳을 휴가지로 선택을 하셨네요. 지금 아이들도 방학이고 신랑 휴양소에서 여기서 당첨이 돼서 놀러 오게 됐어요. 당첨? 네. 아, 신랑 그 회사에서 이 휴양소 당첨이 됐군요. 뒤태가 아주 든든해 보이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빠 위해서 박수! 우리 아빠 파이팅! 아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곳 주전 바다에는 자주 오세요? 아, 네. 어떠세요, 주전 바다? 어, 여기는 몽돌이라서 좋아요. 몽돌이라서 좋고. 저기 간성 쪽에는 다 모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몽돌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애들 여기서 수영도 하고 방방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오늘 가족이 한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친동생. 아, 동생? 네. 여기 아, 조카. 조카? 응, 여기 아들. 어, 그건 동생 가족들. 동생 딸. 아이고, 잘생겼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보다시피 해, 문어, 고기. 어, 지금 고기 굽고 계시고 네. 당연히 뭐 캠핑장에서 고기는 있어야 되고 네. 어, 남편 수고하는데 남편한테 한 말씀. 자기야, 고기 맛있게 구워줘. 우리 저 형부한테. 우리 형부 최고!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여름밤 캠핑장에서의 추억. 함께라서, 주전이라서 더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경에 걷다 보면 오늘은 울산 동구 주전바다에서 추억을 담아봤습니다. 시작에서 이야기했던 바다 앞에 섰을 때, 바닷길을 따라 걸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돈 그 사람과 이곳 주전 해안길을 걸으면서 또 한 번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마무리를 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죠. 양희은 씨의 한 사람, 이 노래에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먼 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둘이 서로 바라보며 외로이 앉아 사랑 노래 불러보네. 잘 봤던 우리들.